안녕하십니까. 윤빛공인중개사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매물은 김천 시남면 오봉리에 위치한 주택 매물로 인사드려봅니다. 오봉리는 김천 혁신도시와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구미도심과도 크게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오봉저수지가 위치한 지역인데요. 오봉저수지는 최근 몇 년 전 올레길과 함께 이쁜 공원도 조성되어 김천 시민은 물론 구미분들도 상당히 많이 찾으시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번 매물의 위치가 바로 오봉저수지 위쪽에 위치한 동네에 자리 잡고 있는 주택인데요. 주택도 주택이지만 토지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 활용도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토지 정보와 경계 확인하시죠. 이번 토지는 총 4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재지는 남면 오봉리,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정확한 면적은 경계에서 확인하시죠. 이번 주택부지의 토지 면적은 212평이며 주택은 23평입니다. 주택부지가 대지 87평, 연면적 23평이고 바로 옆 대지가 79평, 뒤쪽 답이 21평, 26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부 영상이 준비가 되지 않아 사진으로 대체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부 사진 함께 보시죠. 주택 외부의 모습인데요. 주택 외부는 관리가 잘 되어진 모습이고 옥상도 우레탄 방수나 지붕이 없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주택 자체는 튼튼하게 보여집니다. 주택 옆쪽으로는 창고 공간이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창고 옆쪽으로는 텃밭 공간도 꽤 넓게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주택 내부의 모습입니다. 주택 내부는 어느 정도 수리를 하셔야 하는 상태고 구조는 방 3개, 화장실은 1개, 주방 및 다락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택 매물의 뒤쪽으로는 전원주택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며 인근의 집들 중 몇 곳은 주말용으로 세컨하우스로 이용하는 집이 몇 곳 있습니다. 오봉저수지와 도보 5분 정도의 거리에 활용만 잘 하신다면 멋진 세컨하우스나 실거주로 좋은 조건이라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외부와 내부의 리모델링 및 조경을 꾸미신다면 펜션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9천만원이며 금액은 아쉽게도 고정 금액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미리 시간 잡아주시면 언제든지 안내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